어제 부산에 우박이 떨어졌던데. 깜짝 놀랐네. 어우, 부산 아시아드는 동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. 어제 차를 렌트해가지고 아시아드까지 박펠레랑 같이 타고 가서 9시 50분 SRT를 박펠레 9시 50분 SRT를 9시 경기 끝나고 9시에 경기 끝나고 근데 박펠레가 아시아드 빠져나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서 따라가다가 길을 못 찾고 내가 아 됐어 이쪽으로 가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출구 동선을 해가지고 차를 몰고 미친듯이 부산역으로 가는데 9시 45분에 부산역에 도착했어. 이제 그 렌트카를 반납을 해야 되니까 박펠레 자기만 내려달래. 그래서 내려주고 박펠레는 뛰어 들어가고 나는 다음 차 기차를 타야 되는. 그래서 근데 세우고 미친 듯이 뛰어갔더니 진짜 49분에 저는 기차를 탔습니다. 네 진짜. 어제 뛰었더니 진짜 동대구까지 힘들더라. 옆자리 안 앉았지. 근데 어제 다음 차 탔으면 새벽 1시 도착인데. 와, 어젠 진짜 아슬아슬했다. 아시아드 차 몰고 가신 분 계십니까? 가보신 분? 아시아드에서 차 갖고 나와서 언덕에서 이렇게 차들이 줄 서 있고 좌회전 신호 때문에 차들이 줄 서 있고 우회전으로 가는 거는 길이 다 열려 있거든요. 언덕 모르나요? 하여튼 그거 있어요. 언덕으로 이렇게 줄이 서 있고 다 좌회전 신호 때문에 줄이 1차로에 서 있고 우회전은 이제 우린 우회전으로 가면 되는데 그때 박펠레가 야 그냥 중앙선 넘어가지고 이렇게 우회전으로 가 차 안 내려와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중앙선을 넘는 순간 차가 내려왔어. 야 그것도 박펠레 하더만. 동대구에서 탄 게 아니라 부산역에 45분에 차를 주차하고 부산 47분에 뛰기 시작해서 49분에 기차를 탔더니 동대구까지 힘들었다고. 기차 안에서 와 씨. 그래 동대구까지 하악질했다고. 난 진짜 못할 줄 알았는데 그거. 심지어 뛰어들어서 올라탔던 기차가 서울역 가는 기차를 잘못 탔었어.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? 그래서 다시 봤더니 서울역 가는 기차. 옆에 SRT로 미친듯이
아무도 없었습니다. 거의 텅텅 빈 기차. 서울역 갔으면 어이 피라냐 어르신들 기다리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직 앞에 없었어요? 끝났어요. 안녕하세요. 좀 전에 끝났어요. 끝났어요? 일찍 끝났네요. 네. 아, 안녕하십니까. 일찍 끝났네요. 완전. 반갑습니다. 게임 방송했어요? 아 게임 방송 간만에 진짜 간만에 했는데 배틀에서 많이 오셨 몇 번 오셨어요. 총 16명이 봤는데 4시간 동안 무려 배틀 분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. 8분의 1이니까 거의 한 15%의 지분을 배틀에서. 사이렌 소리 잘 내는 분이 있어요. 사이렌 소리요? 네. 어 왜 조준혁 씨 계시지? 안녕하세요. 처음 뵙는 분이 계시네. 왜? 아, 그, 저희. 네. 알겠습니다. 사이렌 소리 왜 괜히 나 도전형 씨 생기지? 아이고.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.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. 사운드 10. 9, 8, 7. 어, 찾기 힘들겠다. 찾아보겠습니다. 그 귀찮아지는 걸 느꼈어요. 나 뭐 바로 나올 줄 알았죠. 뭐가 이런 이분이야 이러면서. 시점 좀 잡아놓지. 아 쇼츠 있어? 기철 성대고사로 몸 한번 풀고 가시죠. 이게 지원이도 없는 게 까불어. 나 내가 연매라고 모의사를 하는데 이거 못 들었네. 제가 개발한 개인기요. 사이렌. 사이렌? 소리를 잘 내는 것 같아요. 그 뭐 앰뷸런스? 네 약간 그런 그런데 사이렌 소리. 경찰차. 근데 예. 연습해봐야 되는데. 사이렌을. 아 됐다. 기조일기. 이거 가지고 같이 해야 되네. 어 구조일기랑 지금 같이 한 걸? 이거 네 콜라보 합주에서 합주. 이거는 둘 중에 한 명이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, 여러분. 같이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해야지. 완벽하지 않아요? 재난 영화인데. 훌륭한데? 야 이거 A급이다. 이건 약간 J레벨 용급이다. 이국종 방긋. 같이 하는 게 재미. 아 약간 같이 하니까. 미군 사이렌 이거 아니죠? 모르죠. 미군 사이렌 아니었던 이거 다른 것 같은데? 아닌 것 같은데? 다른 것 같은데? 이건 한국 사이렌인데? 아 근데 나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흥이 사네. 바이브가 사네요. 한미연합 민방위 훈련이네. 저번에 그 조 작가님하고 그 차 마시는 시간 있었는데 네. 제가 약간 버릇처럼 휘파람 불거든요. 그냥 가만히 있어도. 근데 휘파람 불 때마다 되게 옆에서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. 그동안 되게 대단하다고 막 시켜놓고서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. 아, 막, 몰랐어? 지금까지 몰랐어요? 몰랐죠. 난 되게 있는 그대로 사람을 보거든요. 나는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 안 믿는 게 우쭈쭈 해주면은 좋아하나 보다. 휘파람 듣기 좋으니까 시키겠지.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일종의 조롱이었던 거야. 게스트 조롱하는 작가가 여기 있다.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. 눈치 빠르네. 이제 알았냐면서요. 그러니까. 눈치 없는 거 아니야 그럼? 아니 그게... 그 말 자체도 눈치 빠르네. 나 항상 이렇게 앞과 뒤가 같은 사람하고만 놀았다 보니까 아니 그게 왜냐면 퀄리티가 그냥 흥얼거리는 건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웃긴 거. 아 그러니까 쓸고 퀄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또. 나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믿어요 진짜. 아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웃었다는 말도 있는 그대로 믿어 나는 그러면.
미국인 지금 순진해. 하차가 왜 복수야? 하차가 어디가 복수야? 왜 왜 또 웃어요 왜? 나 이제 누나가 웃으면 불안해요. 또 속으로 뭘 또 돌리고 있을까 이 사람? 나보다 좀 오빠가 더 심해. 이분은 이분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. 형님은 원래 늘 그런 사람이고 누나 내가 믿었지. 믿을 게 없어서 애정을 믿어. 그게 문제야. 나 SBS로 데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그 애기오리 심리 있잖아요. 애기오리 심리. 뭐 아무리 나빠도 엄마는 엄마다 같이 조 작가님만 보고 사는 거지 이렇게. 첫 방송부터 저분이랑 했으니까. 나 알고 봤더니 엄마 우리가 사이코패스였어. 뭐 발표할 거 있어? 없어요. 없다고? 없다고요? 중대 발표해야죠. 없습니다. 내가 발표해 그럼? 뭐요? 해주세요. 뭐 있으면? 없어? 아 발표 듣고 싶다. 있잖아요. 다음 주? 2023년도 아니야. 연두만 얘기도 벌써 막 웅장해진다. 내가 이런 사람이 엄마 우리였다는 게 되게 뿌듯하고. 아이고 말고 있어. 내일 나나? 네네 그건 뭐 다 공개했고. 아 또 뭐 공개할 거. 다음 주. 어? 없어요? 다음 주 없어? 아니 오빠한테 준 그거 스케줄표에 스케줄표 보고 그냥 하라고? 적어 좀 드려요? 알겠습니다. 이게 적어. 금요일 것도 해? 금요일 거? 어? 아 이분 나오시는 거야? 어 네. 아, 잠깐만 그거 볼펜. 아 뭘 볼펜이야 됐어. 자 월요일에 7시 마피아 게임. 아 월요일에 마피아 게임 두 게임 있습니다. 어 월요일에 넉살. 어? 넉살님 오세요? 어 넉살이 와요 넉살. 아 이 배튼 짱이네 넉살도 없고. 넉살. 그니까요. 위클리 좋아. 너무 전두환 말투를 했나? 위클리 좋아. 트리플 S 지우. 전두광처럼 했네. 트리플 S 지우. 위클리 조아 트리플 S 지우. 야우. 그 다음에 다음 타임 넉살. 야. 그 다음에 예원 지예은. 예원 예은. 예원 지예은. 그 다음에 정용국. 오. 그 다음에 박문성. 야근 있네. 아 잠깐. 전혀 떨리지 않네요. 어? 뭐라 그러는 거야?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월요일 거지만. 어 월요일 힘들겠는데 월요일에 나 뭐 있지? 이박 그 월요일도 빡센데. 큰일이네. 월요일도 좀 그 말 더듬을 거야.
말 더듬는 증상은 내년 한 3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뇌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. 나중에 설명해 드리죠. 건강 이슈는 아니고. 중풍 치료 뭐야? 머리가 좀 바뀌셨나? 저 머리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그러니까 부스스해요. 아이고. 저는 생방송 앞으로 하겠습니다. 안경 똑같네요. 안경 그대로예요. 저 뭐 변하지 않습니다. 뵙겠습니다. 네. 뵐게요.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